모르게 조사 중이지. 아, 정경망이 잘 하나 못하나 조사 나온 거. 그건 나라에서 허락한 거.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누구한테 잘하는가 안 하는가 그 잘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매일 와도 돼? 안 돼. 오지 마세요. 괜찮아. 아저씨. 예.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은 잘해요.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이동 차량 대신 성순 씨 차로 어머니를 모신다. 미용실에 가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개 영 들러보라. 그렇지, 영 들러. 어머니는 장사하실 때도 항상 몸가짐이 정갈하셨다. 거기만 잘라도 깨끗하네. 아이고 이쁘다 어머니.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갈 거? 응, 갈 거. 늘 단정하시던 어머니 모습을 성순 씨는 되도록 지켜드리려고 한다. 머리 자르니까 어머니, 응? 머리 자르니까 훨씬 더 젊어졌어. 완전 젊어져. 니 할망이 젊었어? 응, 머리 자르니까 젊었어? 허허, 참, 그거 참 못 받았네. 머리 잘랐어요. 아, 예, 잘하셨네. 아, 안녕하세요. 언젠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참 잘 들어왔다 하시던 어머니. 수고하세요. 볼게요. 네, 네, 네. 무뚝뚝한 어머니가 지나가듯 뱉은 그 한마디가 지금 성순 씨를 견디게 하는 힘이다. 어머니 옷만 그날그날 빠는 거죠? 빨리 말라야 되니까 이거 또 캐야 돼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기까지 내심 갈등이 없진 않았다.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2, 3일마다 주기적으로 이거를 세탁을 해드려야 돼요. 딸로서 먼저 겪은 아픔이 있었기에 성순 씨는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다. 이거 보셨어요? 이거 있잖아요. 일곱째 시누이가 옷이며 손수건이며 소지품마다 어머니 이름을 써넣었다. 어머니가 그때 당시는 거기에서 목욕을 했어요. 가끔가다가. 근데 그때마다 옷 갈아입으면 바꾸시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해서 우리 시누가 다 이렇게 다 적어줬어요. 이거를 썼을 때 신우는 좀 생각이 많았겠네요. 가슴이 아팠겠죠.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하면 이제 조금 찡하는데 가슴이 아팠겠죠. 시집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 어머니하고 조금 정신 있을 때 한 1년이라도 같이 살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소중하시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15년 전에 진 마음의 빚 때문이다. 친정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치매를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였어요. 애들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또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치매를 해가지고 모셨는데 그때 진짜 막 성의껏 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좀 후회돼요. 그때 조금 더 진짜로 눈물이 나네요. 어머니 생각하니까. 딸이자 며느리로서 더는 후회 없는 자식 노릇을 하고 싶다.